자,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 캠페인. 자, 일곱 번째 미션 재앙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 또 일단 테란의 기분인 우주방어형 미션이긴 합니다. 단 어느 정도 약간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은 좀 있긴 있는데. 자, 뭐 일단 저거는 제가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플레이를 하면서 설치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박사 아가씨한테 반하기라도 했나 지미? 왜 이 먼지 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자, 이제 일단 가스부터 어느 정도 좀 빠르게 확보를 해주시고.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감염된 거주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일단 이제 사신이랑 여기 사신 보시죠? 사신이랑 해병을 일단 뽑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낮과 밤의 주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자, 빠른 주기로 밤이 되고 동이 틀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이때 방어를 소홀히 하게 되시면 아주 괴로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로 이렇게 보내시고 자, 또 뽑아주시고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자, 사신 이렇게 가시고 자, 이제 조금씩 여기 보이시죠? 아주 쭉쭉 밀고 들어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막아주시고 자, 일단 제가 일단 알려드리겠지만 이 미션에서의 주인공은 사신입니다. 사신 자, 지금 병력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벙커를 못 짓고 있어요. 지금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자, 지금 이 타이밍에 벙커를 여기다 하나 또 깔아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빈틈에 이렇게 공항연구소를 올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막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간 스티팩을 쓰셔서 일단 이렇게 살짝 없애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일인가? 야, 빨리. 기지가 분석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신을 일단 넣어주시고 어이, 잘난 친구. 어허이, 이런 벙커가 깨졌네. 거기서도 쓸만할 거야. 자, 일단 화염차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뜬다. 자, 이제 곧 있으면 해가 뜨죠. 아이고, 맞다. 무슨 일이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모두 기사. 엄청난 수로 저렇게 러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방어를 좀 소홀히 하시게 되면은 아주 여러모로 괴로워요. 자, 일단 병력들 모아서 12시부터 일단 치러가고 여기서 병력 빼서 저건 둥지 같은 건가요? 파괴해버리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일단 때리러 갑니다.
준비 완료. 물론이. 자, 그리고 아직은 뭐 일단 자원이 활성화가 된 상태가 아닌데. 사자가 도착했다. 누굴 처리해 줄까? 자, 일단 되는 대로 병력을 계속 날려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다음은 누구니?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일단 한 군데를 없앴죠. 우린 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병영을 하나 더 올려주시고. 사자가 도착했다.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자, 다들 들었지? 자, 그리고 이제 병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본진으로 뛰읍시다. 저놈들 열 좀 받았겠는데 그냥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때? 감염된 해병 이런 젠장. 저건 딱 질색인데. 자,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병력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자, 저렇게 벙커에다가 사신을 집어 넣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적의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질은 낮에는 땅 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번이 검사해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다음은 말해봐라. 자, 일단 사시들 집어넣으면은 기본적인 방어는 다 됩니다. 자, 저렇게 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저렇게 보실 수, 경우는 저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사자가 도착했다. 중요한 일인가? 뭐해? 그게 다 아니야. 그렇지. 이번엔 못 살겠지. 기습감을 완성해. 기지가 공급고가 부족합니다. 일부 가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공급고가 부족합니다. 사자가 도착했다. 그렇고 말고. 다음은 누구니? 이번엔 멋지하겠지. 자, 다들 들었지? 갑니다. 간다구요. 다음은 누구니? 네, 알겠습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자, 역시 이 미션에서의 진주인공은 그야말로 사신입니다. 사신. 자, 이제 의전들 불러오죠. 데이터가 왔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아, 이게 또 파괴가 됐네요. 자, 일단 또 여기다 집어넣고. 자, 이제 또 때리러 갑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필요 순서를 정할까요? 다 쓸어버리겠어.
자, 조금 약간 경력들하고 발을 맞춰서. 사자가 도착했다. 그쪽 구역은 처리된 것 같네요, 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윈나,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다음은 누구니? 자, 빨리 빨리. 출동 준비 완료. 자, 또 그리고 요 밑에다 보내고. 망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다음은 누구니? 이번엔 보스를 위해서 공격을 내실 겁니까? 자, 다들 들었지? 자, 그리고 요쪽에 어디 좀 덜 편 데가 있기 때문에 망했다. 일단 여기로 올라가서 좀 때리도록 할게요. 1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이번엔 여기 지원이 필요하지. 남은대로 간다.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자, 다들 출동 준비 완료.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아, 이런 실수했네요 이거.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그쪽 구역은 처리된 것 같네요, 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 이 병력은 그냥 이렇게 가서. 야, 빨리 빨리. 자, 이제는 뭐 죽더라도 뭐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누굴 처리해줄까? 자, 다들 들었지? 실신, 이번엔 못 살겠지. 기다리고 있었어. 공격을 내리실 겁니까? 물놀이. 출동 준비 완료. 도착했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자신이 두렵지 않나.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반부터는 요 밑에서도 병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벙커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병들도 어느 정도 좀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때서부터 반부터는 변형체가 막 나오기 때문에 보급구가 부족,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약간 벙커를 수리하러 좀 보내야 되겠네요. 뭔 일 있어요? 이번에 안살러면 준비 완료. 남은 누구니?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예.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부르셨나요? 의사가 왔습니다. 사신이 두렵지 않나? 간설놈은 준비 완료. 물론이지. 의사가 왔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있잖아.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자, 이제 또 어느 정도 병력을 계속 충원을 해주시면서 사자가 도착했다. 알아들었다.
왔어.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아, 이 병력 여기 숨어 있었네요. 아, 웬일이야.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뭔 일인가?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알았다, 오빠. 긴장 풀자고 치는 거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야, 빨리 빨리!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건설 로봇이 여기 왜 와 있나요? 자, 이제 또 다시 본진으로 튀겠습니다. 자, 빨리 빨리. 자, 요 병력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 위치에서 또 바로 적에 나오거든요. 감염충이 튀어나오니까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일단 견제를 조금씩 하면서 승사자가 도착했다. 의사가 왔습니다. 책정 준비 완료. 자, 이렇게 사신들이 많으면 밤에도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자, 요정력 뜰 한번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책정 준비. 사신이 두렵지 않나?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누구를 처리? 말해봐. 자, 그리고 이 병력 전부 다가 여기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 저 너무 변형태 진짜 4시간 있어야지. 데스핀가는 전이 고급.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한. 이번에 움직여 볼 거야.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이라도 제발 붙어볼까, 송이. 잘했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다시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긴장 풀자고 치고. 피격 순서를 정할까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어. 이번엔 못 살겠지. 네, 알겠습니다. 진정 막겠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죽음이. 저승사자가 도착.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은 누구니? 자, 말해봐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10초 후에 해가 뜹니다. 자, 다들 그렇지.
자, 이제 나까지 또 얼마 안 남았죠? 좋아. 감염된 지역을 더 찾아보자고. 남은 누구니? 이번엔 못 살겠지. 무슨 일이죠? 다음은 누구냐니 지원이 필요하니?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알았다. 고방 지원 대기 중. 계속 가세요. 저긴 모르겠는데요. 망했다. 해볼까? 다음은 누구니? 승차가 왔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미션이 끝나가네요. 의사가 왔습니다.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는 뭐 별 걱정 없이 그냥 유닛을 보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군데 빈대가 있죠. 출동 준비 완료. 이번엔 거의 끝났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다 보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전병력 교정 다 가세요. 이번엔 못살겠지.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다음은 누구니? 자, 끝났습니다. 성공이에요, 짐. 역시 저희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이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박사. 구역 전체가 적으로 득실되고 있으니. 어딘가에 외계 생물이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리만을 위한 천국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약 미션에서는 이렇게 해병하고 의무 간에 사신을 좀 많이 섞어주시면은 저렇게 좀 쉽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뭐 어둠의 군단 이 업적은 좀 어떻게 뭐 실패를 하긴 했는데, 자, 뭐 상계 컨트롤 조금만 잘 하시면은 야간에도 뭐 그렇게 나가서 패고 다니시는 게 가능은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미션도 아니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미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